그래서 제가 효연 씨 만나게 해준다고 했죠? 했어요. 얘기했었죠? 했죠. 꿈은 이루어진다. Dreams come true. 울트라 엑설런트 뷰티풀 판타스틱한 그녀. 이 시대의 최고의 댄싱 머신이자 샘 해밍턴의 로만 워너비 넘버원 샘이 기절할 이유 드디어 왔습니다. 소녀시대 효연! 아이 또 빵 봐요. 왜? 얼굴이 빨개졌어요. 왜요? 자 지금 소녀시대 효연 양이 스튜디오로 오셨습니다. 네 일단 인사 부탁드릴게요 효연 씨. 네. 자. 네. 안녕하세요 소녀시대 효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자 여러분 녹음 아닙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요. 심지어 보일라디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죄송하지만 네. 물은 없어요. 저 물 없냐고요? 목이 차... 물 차 있어요. 어? 효연이가 물을 줘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니 뭐야 이렇게 탐사했어요? 아니 네. 아니 효연이 먹었던 물 내가 어떻게 먹어요? 아니 먹었던 쇠물이에요. 아니, 예. 그래도 네 일단은 두 분 서로 인사 부탁드릴게요. 너무 네. 팬이거든요. 아 네 저도 요즘 네.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아, 예. 저도 잘 보고 있어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이러실 거예요 쌤님들 씨? 예? 야. 지금 뭘 어땠어요? 아직 막 부벅거리고 좀 난리 났습니다. 7131번님이 소개팅 분위기야 어떻게 부끄부끄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효연씨 네. 사실 네네. 우리 쌤 선생님이 네. 효연씨 왕팬이라가지고 본인 비용을 안고 하더라도 커피를 마시고 싶다고 했어요. 아 정말요? 진짜로 효연이면 돈을 쓸 수 있다. 아 돈을 쓸 수 있다. 지갑을 연다.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쵸, 알죠. 예, 그래서 쌤과의 커피 데이트 혹시 어떠세요? 네. 저 너무 좋은데요. 아 그래요? 예. 네. 네. 저 꿈 안 돼요? 왜요? 보이는 라디오로 해야 되나요? 아 오늘 아, 되게 나... 그 가디건 좀 붉은색 가디건인데 얼굴 색깔이랑 맞췄나요? 저 네. 방송 컨셉하고 너무 안 맞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저 이런 모습 보여주면 안 되는데. 아 목소리 장난 아니네요. 저 다른 방송들은 다 초록색이었어요 지금. 아 지금 우리 보이는 라디오를 안 보시는 분들 제가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쌤 오빠 얼굴이 약간 뭐라 그럴까 딸기 우유 색깔이 됐어요. 예, 굉장히 얼굴이 붉어진 상태입니다. 쌤 예. 지금 어때요 마음이? 전 지금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막 떨리고 막 그러죠. 아, 저, 심장이 장난 아니고 네. 어, 손이 떨려. 네, 진짜요. 와. 전 이런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아 저기 죄송하지만 K-pop 스타와의 만남 아니거든요. 예, 예. 아니 그냥 너무 그 방송할 때나 뭐 예. 너무 잘 보고 있어가지고 예. 뭐 직접 만나니까 뭐 뭐라고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아니 진짜 너무 영광이에요. 영광이야. 아, 진짜 요즘 샘 행미터 씨 너무 지금 최고잖아요 인기가. 아 최고죠. 아니야. 지금 저희 멤버들도 엄청 팬이거든요. 오~ 근데 전 지금 신기하고 재밌어요. 아 재밌어요? 세상이 너무 재밌어요. 아 아니 난 너무 이런 멤버... 모습 보여주는 게 너무 좀 그런 것 같은데 부끄러워서. 네. 아니 상상했던 모습이랑 똑같죠? 어때요? 더 좋아요? 상상? 보니까 더 이쁜 것 같아요. 아 네. 정말요? 네. 자 효연이의 매력 세 가지 갑니다. 빨리 자 첫 번째 아니 첫 번째 이뻐서. 아, 두 번째. 어, 성격 좀 뭐라고 털털한 것 같아서. 아~ 세 번째. 그리고 착해서. 아, 착해서. 아~ 감사합니다. 정말 잘 봤고요. 정말 잘 봤고. 해방준 유면이 생각 안 하세요 지금? 누구? 아내분이잖아요. 아내분. 아, 뭐 조금 전에 뭐 문자 날렸더니 답이 없어서. 네. 예, 그냥. 예, 생각 없는 걸로 할게요. 이 순간 그냥 네. 생각 없는 걸로 할게요. 정말 지금 이 순간 이 노래 좀 들어주세요. 난리 났네요. 일단은 쌤의 장기가 네 알죠. 서프라이즈 오버 연기. 그렇죠. 예. 네. 알죠. 사실 효연 씨도 왔으니까 네. 보고 싶어요. 그 서프라이즈 오버 연기, 기쁜 연기, 행복한 연기 있잖아요. 요거를 네. 우리 효연 씨 앞에서 네. 해주시기 바랄게요. 일단은 그냥 드라마 연기부터 한번 무난하게 한번 가볼게요. 그냥 평범한 드라마 연기예요. 대사가 어떻게 돼요? 뭐 그냥 이런 거죠. 어, 효연이를 눈앞에 보다니 야 믿을 수가 없구나. 어 이거 어떡하지? 약간 이런 걸 드라마틱으로 먼저 한번 가볼게요. 자 드라마 시작. 효연이 직접 보니까 난
믿을 수 없네. 너무 추운데. 호흡 소리가 호흡이 약간 드라마 호흡이었고요. 자, 서프라이즈 갑니다. 자, 레디 액션! 형이 지금 보니까 너무 좋대. 어떻게 할 수 없어. 미치겠다. 잠깐만, 나 심장을 안 쳐. 도와줄 것 같아. 잘한다, 잘한다. 아, 아니. 가지마. 잠시만요. 가지마라는 대사가 없었거든요. 아, 저 엘리비였어요. 아, 엘리비. 예, 생각만 한다는 게 바로 나왔습니다. 야, 일단은 쌤이 정말 이렇게 이제 좀 네. 풀렸다. 이제 좀 풀렸죠. 네. 이제 좀 풀렸어요. 아, 정말 쌤이 진짜 웃을 때도 너무 귀엽더라고요. 네? 웃음소리 왜 그렇게 귀여워요? 유현 씨는 이런 게 굉장히 어색해요. 제가 좀 칭찬에 좀 어색해하거든요. 아, 진짜요? 네. 저도 그래요. 아, 정말요? 제가 오늘 진짜 최고의 칭찬들을 다 듣고 가는 것 같아요. 그니까. 아, 근데 시간 아직 좀 남았어요. 네. 지금 칭찬 릴레이 하거든요. 예. 네. 쌤이 이거 가장 궁금할 것 같은데, 효연 씨. 네. 이상형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첫 번째. 딱 집어서 아니면 뭐, 골고루. 뭐, 딱 집어서. 누구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아, 누구 하면 좀 이렇게 약간 좀 그렇고요. 네. 우선 첫 번째는 정말 유머러스한 사람을 정말 좋아해요. 웃음이 있는 사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일단 쌤 통과. 예. 예. 그리고 저랑 취미 생활이 같은 사람. 전 되게 취미가 저는 운동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탈락. 아니, 잠깐만요. 시간 날 때마다. 운동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안 움직이시잖아요. 지금 내 몸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고. 평소에 운동 좋아하세요? 그럼요. 좀 과거는 되게 좋아해. 좀 어렸을 때 미식축구 한 10년 넘게 했어요. 저한테 숨 쉬는 것도 귀찮다고 하셨잖아요. 수영. 와. 와, 좋아요. 괜찮아요. 일단은 쌤 할게요. 그리고 네. 이목구비가 뚜렷한 사람. 오. 예, 어떤 거요? 쌤 이목구비, 눈, 코, 입이 뚜렷한 사람. 어, 지금 아, 예, 흰자 많이 보이고요. 쌤 합격 요 세 가지. 네. 그래서 합하면 뭐 미국에도 있고 남자 연예인이 있잖아요. 네. 예, 누구?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면은 쌤이거든요. 아, 네. 네, 생각하면 네. 쌤인데. 네. 효연 씨 어떤 남자 연예인? 어... 뭐 헐리우드도 있고 뭐. 그쵸. 한국도 있고. 네. 네. 저는 뭐 쌤 씨. 오!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저 네. 가장 많이 좋아해 주는 사람이라면. 아. 네. 그럴 것도 없죠. 쌤 이길 자 없죠. 예. 아, 그러면서 정말 쌤은 최고거든요. 최고. 이 순간에 제 인생은 다시 두 번 생각하기도 있어요. 네. 저 시간 좀 뒤돌릴 수 있다면. 네. 네. 아, 큰일 나요. 아주 혼인신고를 하셨어요. 아, 네. 네. 예. 지금 되돌릴 예, 해방 위원이 옵니다. 불가능한 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럴 수 있죠. 쌤, 효연 씨랑 커피 데이트 말고 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부탁하고 싶은 거 있으면 여기서 이 자리에서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부탁하고 싶은 거 하나 있어요. 네. 저 진짜 사나이 한번 나오면 안 되나요? 어? 진짜 사나이요? 네, 네. 진짜 사나이. 근데 진짜 네. 사나이 가면 좀 네. 진짜 사나이들이 하는 그런 이런 힘든 일을 좀 해야 되는 거죠. 아니요. 면회로 와도 되고. 아, 면회로. 네. 자, 효연 씨. 저는 꼭 가고 싶어요. 좋다. 쌤 씨를 위해서. 쌤 면회 가기 성공. 예. 아니 근데 저는 제 의사를 밝혔을 뿐이지 그렇죠. 아직 회사 의사는 모르기 때문에. 근데 회사 몇개 회사 매니저분이 있는데. 어차피 내가 봤을 때 지금 네. 이런 얘기 하니까 기사 몇 개 뜰 거라고요. 네. 회사 입장에서 안 보는 게 좀 곤란해지더라고요. 아, 아, 예. 근데 저 회사 매니저분 얼굴색이 흑빛이 됐어요. 일단은 한번 추진해보시기 네. 바라겠고요. 쌤 이제 우리 영원히 함께 하는 거예요. 예? 약속했었잖아요. 영원히 함께 하기. 녹음 됐죠? 네. 녹음 다 됐고 방송이 다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사인을 하나 해주셔야 됩니다. 각서예요. 네. 따라하셔야 됩니다. 나 쌤 해밍턴은 예. 꿈에 그리고 그리던 소녀시대 효연을 만났으니 예. 헐리우드에 진출하지 않는 이상 영원히 정우의 희망곡 게스트를 하겠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시 김신영에게 매매로 집 한 채를 선물하겠습니다. 예. 이상 네.
그 칩은 어디서? 강남. 강남. 아, 아 무조건 한국에서 사야 되는 거요? 다른 나라에서. 미국 더 좋죠, 언니. 미국 어디 쪽이요? 뭐, LA 쪽이나 뭐, 아, 위에스턴 뭐. 풍수지리학적으로 휴양식을 섬, 되게... 섬민연대에서 사는 건 어떨까요? 섬, 어디 섬을요? 저 무인도 갔다 놀려고 전 절대 안 가요. 뭐, 그냥, 뭐, 네. 섬 많은 나라도 있죠.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사람과 붙어 있어야 돼요. 일단, 효연 씨가 증인해 주실 네. 거죠? 아, 그럼요. 예. 증인이에요. 사인 부탁드릴게요. 아, 예. 예. 자, 저 여기 예, 예. 있어요. 아. 예, 자, 주민번호 해주시고요. 예, 확실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쌤은 저희랑 종신계약 했고요. 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평생 정오희망국에서 영어를 배울 수 있다는 점. 예. 저는 지금, 예. 네. 아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아, 정말? 평생 해도 괜찮아요. 드디어 여러분. 효연이 직접 만나보니까. 그러니까요. 예. 아, 이제 우리 쌤은 저희랑 종신계약 했습니다. 예? 종신계약. 아니 이 방송하고 계약하는 거고 그러니까 본인하고 계약하는 거 아니에요. 정오의 희망곡을 나가더라도 정오의 희망곡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런 얘기 없었는데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아... 예. 갑과 을이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어렵죠. 그럼요. 자 일단 지금부터는요 영어도 배우고 선물도 탈 수 있는 쌤쌤 퀴즈 나갑니다. 아메리카노 다섯 분께 소개했습니다. 네. 자 효연 씨 네. 여기 있죠. 네.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빠지시고요. 100원이 빠지고요. 네. 미니 카카오톡은 공짜입니다. 네, 100원이 빠지십니다. 오늘은 믿을 수가 없어. I can't believe it 이라는 표현은 배워봤는데요. 네. 그거랑 상관없이 문제 내겠습니다. 우리의 혜연 씨 성은 뭘까요? 네. 네. 1번 김 2번 이 3번 박 4번 최. 쌤 근데요 이게 뭔가요 I can believe 항상 실컷 배워놓고 효연씨의 성을 찾으려는 거는 그냥 쌤 그냥 너무 사심 들어간 문제 아닌가요? 아니 그냥 오늘 영어 그냥 그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어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 아, 아니 뭐 오늘 효연이 나오는데 네. 아 근데 진짜 두 분 좀 친하게 지내셨으면 네. 좋겠어요. 어 저 좋아요. 영어를 그렇게 또 잘 알려주시니까 제가 요즘 한참 또 영어 공부 중이거든요. 아 진짜요? 그럼요. 그 지금 수준이 얼마나 정도 돼요? 아 수준이 지금 살짝 물어보세요 영어로. 네. 아 아니 뭐 그거 뭐 아 살짝만 아니요 저는 따로 물어 따로 봐드릴게요. 조금만 조금만. 아 왜 그래요? 예. 아 하나만. Little bit. A little bit. 아. Yeah. So, you speak English well? I can speak English very well. 이 정도면 수준이 얼마큼인가요? 일단 뭐 김신영보다 훨씬 난 거죠. 훨씬 난 수준이죠. 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문제였죠. 우리 효연 씨의 성은 무엇일까요? 1번 김, 2번 이, 3번 박, 4번 최입니다. 마지막으로 쌤. 예. 네. 이제 집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가야 돼요? 네, 쌤. 쌤, 인사하고, 저희, 쌤 보내드릴게요. 아, 예. 효연이 너무, 영광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뭐야! 예, 예, 예. 일단, 쌤 보내드리면서, 노래 들을게요. 소녀시대, 소녀 말해봐. 말해주세요, 소원. 너무 많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를 봐 난 너의 진이야 꿈이야 진이야 그런 거를 타고 달려봐 넌 내 옆자리에 앉아 그저 내 이끄는 속에 모두 던져 가슴 벅차 터져버려도 바람결은 날려버려도 지금 이 순간 세상은 너이다 그래요 널 사랑해 언제나 믿어 꿈도 열정도 가지고 싶어 난 그대 소원을 이뤄주고 싶어 행운의 여신 소원을 말해봐 I'm cheating for you boy 소원을 말해봐 I'm cheating for your wish 소원을 말해봐 I'm cheating for your dream 내게만 말해봐 I'm cheating for your world 소원을 말해봐 지루한 날들이 난 지겹지 않니 평범한 생활에 묻혀버렸니 이제 그만 깨어나 건 나의 superstar shining star superstar 진심의 소리 같은 달림에 빨리 달리에 몸을 걸어 이제 이 세상은 오직 너의 무대
DJ, put it back on. 그래요, 난 사랑해. 언제나 믿어, 꿈도, 열정도 가지고 싶어. 난 그대 소원을 이뤄주고 싶어. 행운의 여신. 소원을 말해요. 난 탈세를 삼긴 낮에 걸을 나요. 뮤직 언제는 길을 보여줄게. 나의 길 능력하는 소원 속에 낮에 나는 너야. 행복의 진입을 이끌어 줄게. 소원을 말해봐. I'm cheating for you, boy. 소원을 말해봐. I'm cheating for you, baby. 소원을 말해봐. I'm cheating for you, dream. 내게만 말해봐. I'm cheating for you, world. 소원을 말해봐. I'm cheating for you, boy. 소원을 말해봐. I'm cheating for your wish. MBC FM4U. 샘 해밍턴의 청순 한마디. 넌 오늘도 날 물 먹였어. 청정원 순창 물을 부르는 매운 떡볶이. 떡 먹고 물 먹고 이게 물배라니까요. 그래도 순창 고추장이 최고지 말입니다. Everyday, 청정원 순창. 지금부터 내 명을 받들라. 어서 덕수궁 옆에 터를 마련하여 백성들의 주거와 삶을 보살피도록 하여라. 예! 이제 시청역, 쇼핑의 메카 종로 명동까지 모두 누리며 사십시오. 9월 덕수궁 롯데캐슬에서. 문의 790-9669 롯데건설.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좋은 생활습관. 예방이 치료보다 우선이죠. 꼭 기억하세요. 고혈압, 당뇨, 구지혈증, 비만, 가족력이 있다면 하루하나 아스피린 프로텍트, 바이알 아스피린 프로텍트. 새로워진 캘린더팩, 약국에서 만나세요. 뽕 따로 갔어, 뽕 따로 갔어. 뽕나무 열매 어디 따로 갔어. 양평엔 오디가 어디 따로 갔어. 양평이 만든 친환경 명품 오디, 양평엔 오디가.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자줏빛 오디에 물드는 3일간의 신표여행을 떠나보세요. 검색창에 양평엔 오디가. 네, 아, 저의 사랑 광고 보셨고요. 그리고 쌤도 갔어요. 이제 저와 우리 효연 씨, 네, 그리고 우리 가족만이 오붓한 시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좋아요. 효연 씨, 이런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0210번님, 어머 효연 씨다. 효연 씨가 정의희모국에 나오다니 대박. 진짜 효연 씨랑 신영 씨 친한 거 맞구나. 아, 거짓부렁이 아니었어. 그럼요, 아니죠. 지금 계속 사람들이 저한테 거짓부렁 치지 말라고. 어, 왜? 왜 거짓말? 뭐 소녀시대와 친하다. 어. 가끔씩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약간 비주얼이 안 맞아서 그런가? 뭐라고요? 아, 처음부터 대박 한 번 더 치네요. 예. 아니에요. 예, 예, 예. 정말 신영 언니랑 소녀시대 다 멤버들이 다 친하고요. 그렇죠. 특히 약간 신영 언니랑 저랑은 좀 어떤 느낌, 어떤 코드가 좀 잘 맞는 게 있어요. 코드가 좀 잘 맞아요. 그러니까 네. 예전 춤이나, 네, 예, 약간 인형춤 같은 거. 맞아요. 이런 것도 코드가 좀 잘 맞아요. 춤 하면 또 신나는 거잖아요. 모든 신나는 분위기에서는, 예, 신영 언니와 함께 하니까 다 기분 좋은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숙소에도 제가 자주 갔죠. 아, 네. 예, 가서 우리 스파르타쿠스 봤잖아요. 네. 네. 뭐 또 야한 장면도 있었고. 네. 근데 야한 장면이 나오기 직전에 스파르타쿠스 그 화면상 하늘을 보면서 정말 큰 짜증을 많이 났어요. 뭐야, 스파르타쿠스까지 하면서. 아, 맞아. 이런, 네, 사이예요. 예, 네, 이런 막역한 사이입니다. 예. 효연 씨가 증언 한번 해보세요. 우리, 네, 이 정도다. 우리는. 아주 죄송하지 마. 네. 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요. 또, 이런 사이다. 아, 우리 친한 사이다. 엄청 친한 사이다. 뭐요? 목욕탕 같이는 안 가봤죠. 같이 가고 싶지 않아요. 정말. 돈 빌려줄 수 있나요? 돈도 적당히. 적당히? 네. 500? 500? 네. 저한테 많은 돈이긴 한데, 100. 아, 100까지는 빌려줄 수 있다. 네. 좋아요, 좋아. 이 정도라는 거, 여러분. 저 김신영 거짓부렁 치지 않았고요. 근데 좀 개인적으로 즐거움을 함께 하는 사람이 가장 저한테는 즐거움은 아무한테나 같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어색하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 그렇죠, 어색한 게 제일 싫으니까. 티파니 씨 생일날, 네, 저희가 그 수영장에, 고급 수영장에 가서, 고급 수영장에서 제 휴대폰에 있는
그 나이트 음악들을 틀고 한참 댄싱을 췄잖아요. 그럼요. 저는 예. 이번 2013년도에서 제일 가장 신나게 놀았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신나게. 또 이해질 사람 유리 씨까지 함께해서 파이팅 유리, 넘치게 유나 예 파이팅 넘치게 춤을 췄었습니다. 어 그리고 요즘 우리 효연 씨 그 네. 댄싱 서바이벌 대회 있잖아요. 네. 심사위원 블루 팀으로 또 활약 중입니다. 블루. 샘 해밀턴도 그렇고 댄싱 대회에 나온 그 외국인 참가자들도 네.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만장일치로 어떤 분이 자기 이상형이냐 네. 물어봤을 때 다들 효연 씨를 얘기를 했어요. 오, 저도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란 게 외국인들이 효연 씨를 네. 너무 좋아해요. 저도 이렇게 그런 거 보면은 꼭 짠 거 같고 저도 좀 아직까지 어색하거든요. 아, 유럽에서 진짜 장난 아니라고 제가 들었는데 뭐 어느 정도까지인지 그 제가 가서 네. 또 인사하잖아요. 막 네. 안녕하세요 소녀시대입니다 아, 하고 안녕하세요 소녀시대 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안녕하세요 태연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함성 소리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소리를 한번 질러주세요. 자 안녕하세요 소녀시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나입니다. 아 유나. 예 네, 유나. 와.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유리예요. 안녕하세요, 태연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효연이에요. 아! 진짜 그 정도. 너무 했어? 아! 정말로? 이 발성이 한국 발성인데. 아! 예, 예. 아, 저도 모르게 예쁘게 나올라 했는데. 네, 네. 어, 그 정도의 반응이구나. 아, 진짜. 네, 일단 이 정도라는 거, 하이뉴스다. 네. 어, 회화벌이의 주려. 그렇죠. 효연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앞에서. 샘 해밍턴과 우리 효연 씨가 퀴즈를 하나 내드렸잖아요. 네. 문제가 이거였습니다. 어, 우리 효연 씨의 성. 우리 성. 효연 씨의 성씨는 무엇일까요? 1번 김 씨, 2번 이 씨, 3번 박 씨, 4번 희 씨. 자, 정답은요? 네, 전 효연 킴 아! 씨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예. 예, 저희가 정답자 중에서 5분 추첨해가지고 어, 커피 싸드리기로 했거든요. 와. 예, 우리 효연 씨. 네. 이 앞에 문자가 와 있어요. 네. 소개해 주세요. 네, 우리 진짜 깜짝 놀랐어. 왜? 206번님이 1번 김 씨 해서 또 어 신디 효연 씨 얼굴에 까만 거 그거 뭐예요? 김 붙었는데요. 예쁘게 생김 아하 하셨잖아요. 가족 여러분들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저한테 이런 얘기 안 했잖아요. 서운하네. 제가 오면서 차에서 네. 김밥을 먹었는데 어. 올라오면서 제가 거울을 안 봤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되게 좀 그랬거든요. 당황했구나.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이쁘게 생김. 어, 놀랬어요. 정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저 이런 단어 처음 봤거든요. 아, 제가 1년 정도 한 교가 나한테 이렇게 생긴 돈까스만 신나게 얘기하고 뭐 남상이다 막 아리가또상이다 쓰리마상이다 막 이런 얘기했는데 어 좋아요. 그리고 또 있죠? 네. 류인선님께서 1번 김 요거 모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죠. 넘버원 댄싱 머신 김효연. 오 좋습니다. 이거 무슨 어디 김가요? 어디 김가? 청풍 김씨예요. 청풍 김씨가 많이 없어요. 어. 그래서 모든 네네. 사람들이 제가 청풍 김씨라고 하면 청풍? 이래가지고 제가 저도 한 번은 요 며칠 전에 청풍이 진짜 있나 찾아봤었거든요. 야, 진짜 틀렸나? 아, 근데 있더라고요. 어, 청풍 김씨. 네. 같은 김씨 그 청풍 김씨 연예인 있나요? 어 연예인이요? 잘 모르겠어요. 거의 없을 거예요. 네, 네. 거의 없는 거의 뭐 경주 김씨 아니면 김해 김씨, 안동 김씨. 네. 아우 이중인데 아무튼 효연 씨의 성은 김효연이라는 거 그리고 이분들 외에도 6085번님 그리고 1493번님 그리고 권다님께서 어 보내주셨네요. 예, 일단 아메리카노 쏘겠습니다. 그리고 어 소녀시대 효연 씨를 커피 프린세스 특집에 모셔놨잖아요. 커피는 달랑만 뭐 달랑 다섯 잔만 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글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그럼요. 저 그렇게 통이 작지 않습니다. 돈산 김신용이에요. 어, 그쵸 엄청 크죠. 네 지금부터 50잔. 와우. 커피 50잔 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쏘느냐면요. 지금부터 우리 소녀시대 효연에게 궁금한 점이 있다. 질문 마구 던져주시기 바랄게요. 만약에 우리 여러분이 던져주신 질문에 네. 효연씨가 대답을 못하면
그 질문 보내주신 분께는요 커피 석잔. 아. 커피 석잔 쏘고요. 효연 씨가 질문에 훅훅 대답을 잘했다. 그러면 커피 한 잔 쏘는 겁니다. 아, 더 적게. 그렇죠. 네. 예. 왜냐면 효연 씨 작가 좀 어렵게 만들어야 이, 아. 이 웃음거리 그리고 네. 방송거리 좀 나오거든요, 사실. 아까 네. 난감한 질문들만 해라 이거죠. 너무 센 질문 말고요. 메이커 욕 이런 질문 말고요. 은어가 들어가는 표현들 말고 네. 약간 뭐 그런 것들 네. 예. 알아서 보내주세요. 가족 여러분 선수입니다. 가족 여러분 알죠? 2-3고 작전으로 저희가 한번 보내봐요. 예. 일단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면서 효연 씨 추천곡 한번 받아봐야죠. 네, 제 추천곡은 MC 해머의 You Can't Touch This. 오! 예, 빰빰빰. 그 노래 일단 들으면서 참여 주소 알려드릴게요. 짧은 거 10원, 긴 거 100원, 문자 샵8000번, 인터넷 미니, 스마트폰 미니 어플 공짜고요. 카카오톡도 열려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Can't touch this. Yeah, that's how we living and you know. Can't touch this. Look in my eyes, man. Can't touch this. Yo, let me bust up on the lyrics. Can't touch this. Fresh new kicks and bands. You got it like that. Now you know you wanna dance. So move out of your seat and get a fire going and catch this beat while it's rolling. Hold on, pump a little bit and let the noise go on like that. Like that. Pull a little bit just to bump on back. Let them know that you're too much and this is a beat up they can't touch. Yo, I told you, you can't touch this. Why you standing there, man? You can't touch this. Yo, sound the bell, school is in, sucker. You can't touch this. Give me a song, a rhythm, making them sweat. That's what I'm giving them now. They know, you're talking about the hammer, you're talking about a show that's hot and tight. Singles are sweating, so pass them a wipe or a tape. To learn, what's it gonna take in the 90s to run the charts? Legit, either work hard or you might as well quit. That word, because you know, you can't touch this. You can't touch this. Break it down. Stop. Hammer time. Go with the flow. It is said, if you can't prove the list, you probably ought to dance away. Hands in the air, bust a few moves, run your fingers through your hair, this is it. For when I dance to this, and you're gonna get there, the move. Slide your rump, just for a minute, let's all do the bump. Yeah, can't touch this. Look man, can't touch this. You better get a hype, boy, cause you know you can't touch this. Ring the bell, school's back in, break it down. Can't touch this. Can't touch this. Can't touch this. Okay, shake your body, move your body. Are you ready? Now, teach your body, stand up, please. Everybody, 겨드랑이 open up, please. 여긴 어디? 신영 날, come on! Yeah! 자, 여러분들, 부채 들고 오세요! 1, 2, 3, 4, come on! 효연씨, 많이 당황하셨나요? 아, 원래 이런 분위기가 있나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분위기에요. 아, 네. 효연씨 스타일 맞아요? 아,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손에 든다면 소리 질러! 후! 내고 싶었어! 흘러지기 싫었어! 자, 좋습니다. 효연씨, 적응하셔야 됩니다. 네. 일단 제가 선창할 테니까, 네. 많이 따라해주시기 바랄게요. 알겠습니다. 원나, 두아, 원, 투, 쓰리, 포, 컷! 투, 쓰리, 포, 원나, 두아, 원, 투, 쓰리, 포, 컷! 컴온! 원나, 두아, 쓰리, 포, 컷!
就是我好累总啊啊啊啊啊啊啊啊我不知道你怎么진짜됐어진짜됐어자일단말이죠이제슬슬커피프린세스효연씨앞으로도착한질문들만나볼텐데요효연씨가대답을못하면커피색자색잔이요미안합니다석잔이고요대답을잘하면커피한잔드리겠습니다계속질문던져주시기바랍니다효연씨네준비됐죠네준비됐습니다바로대답해주셔야돼요、네、자먼저우리6788번님요즘남자아이돌중에이친구랑섹시하게커피댄스쳐보고싶어누가아하됐습니다자커피석잔쏘고요그리고0687번님김신영이랑하루만얼굴바꿀생각있나요아니요 야그건바로대답했네요자그리고5269번님재테크어떻게하나요펀드적금주식부동산재테크아적금네일단이두분께커피한잔드리고요3292번님효연에게샘해밍턴이란석잔드리겠습니다예1197님어렵다효연씨가했던최고의주사는없다수없어없어요예일단석잔드리겠고요1999번님나를좋아하는사람과내가좋아하는사람효연의선택나를좋아하는사람나를좋아하는사람예일단은커피한잔드릴게요예왜해어려운질문부탁드려요0159번님첫키스언제어제달라했어어제나어제달라했어어제나몰라요내일어제네일단내일어제예일단커피석잔드리고요7471번님마지막키스오빠오빠예커피석잔드릴게요왜개어나왔어요3000번님효연씨가생각하는결혼정년기는몇살28살네그리고0337번님요즘효연씨패션에관심많은1인이에요솔직히얘기합니다내가소녀시대에서패션서의4위안에든다다네 알겠습니다아너무긴장하지마세요다 예커피한잔드리고요1200번내가걸그룹중춤은최고다예아니요아니다아니요자커피한잔이고요1210번님혹시빚있나요대출은요없으면축하드립니다없습니다아축하드립니다축하드립니다감사합니다너무부럽다0156번님주량은5병이요맥주아맥주5병 깜짝놀랐네요예그리고6141번님효연씨요즘미모에물올랐는데요언제부터자신이예뻐보였어요자신감이생긴후부터언제자제저한테제앞으로석잔보내드릴게요아진짜3217번님효연씨오빠가있다면신영씨소개해줄마음있나요있어요내가아니고오빠인데 정말나만아니었네지이거굉장히어려운문자로생각하고커피석잔탈생각으로문자를보냈는데아쉽네요7715번님남자친구가삐졌을때제일먼저하고싶은말해봐요3, 2, 1왜그래왜그래커피석잔드리고요9720번님수억대단독 CF 와소녀시대멤버결혼식이같은날이면네효연의선택은수억대 CF 아이거잠시뒤에한번물어볼게요3559번님가장최근에연락한남자연예인와없다없다예그리고4590번님연애할때나이차위아래로몇살까지가능해요위아래로10살일단지금아뭐야이거질문이에요네지금40살오빠들해피아그리고1215번님신체부위중어디가제일자신있어요자석잔드리겠고요7839번님효연씨애교3종세트부탁드려요나군인이에요희망을주세요녹음할거야자녹음한대요자첫번째어자두번째뿌잉뿌잉자세번째아잉아잉아좋아요일단이렇게한번달려봤습니다일단저희는요광고듣고와서커피프린세스특집한번이어갈게요광고들으시죠김치의기술로냉장고의새로운시대가시작되었다브라우드940L 국내최대용량자유로운냉장냉동전환의컨버터블쿨링전두개의맞춤공간듀얼에코스페이스까지김치의기술로만든프리미엄냉장고 It's my proud천연가죽시트와 JBL 프리미엄사운드
감성으로 더 가득한 소나타 어트랙션 모델. 271마력 강력한 터보를 더 쉽게 만날 수 있는 소나타 터보 스마트 모델. 더 새로워진 2014년형 소나타를 지금 만나보세요.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추석 한돈 드림 캠페인. 올 추석엔 착한 선물 한돈. 9월 19일까지 맛도 영양도 착한 한돈으로 선물하시면 자동차, 스마트 PC 등 착한 경품이 쏟아집니다. 주문 상담은 1577-9348. 한돈으로 마음을 전하세요. 한돈 자조금. 문자 왔쇼. 나도 모르는 새 다운로드 되는 수많은 악성 코드. 당신의 스마트폰은 안전한가요? 악성 코드와 스팸 문자로부터 스마트폰을 지켜주는 T-가드 앱. 지금 T-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SK텔레콤 바른통신문화 캠페인. 비상은 공부합니다. 공부를 왜 하는지 묻는 아이들의 고민을, 그 고민을 들어주는 선생님의 사랑을. 진짜 교육의 시작은 마음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이 더 높이 날 수 있도록 사람을 공부합니다. 비상교육. 밤바다 별이 유난히 반짝일 때, 샤인 온 더 빛이 별보다 반짝이던 그 해가 생각날 때, 샤인 온 더 빛이 핑크빛 사랑의 맛을 담은 달콤한 무알콜 칵테일. 연재도 이제 알아요. 사랑이 어떤 맛인지. 기분 내고 싶을 때 선키스트 샤인 온 더 빛이 칵테일. 아이가 뗐으면 사탕을 주긴 하는데 마음이 복잡해요. 먹여도 되나? 몸에 좋은 것도 아닌데. 서울우유가 엄마의 고민 하나를 덜었다. 카심에서 비타민 D3까지 우유의 영양이 듬뿍. 오, 이거 완전 씹어먹는 우유네. 서울우유 밀크캔디. 브랑크푸르트. 아부다비 런 런던 파리. 전세계 어디라도 울어내네. 당신의 꿈을 펼쳐보아. 해외여행도 해외 진출도 대한은행만 믿고 떠나셔도 좋습니다. 네, 오늘 커피 프린세스 특집 2탄 우리 효연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현재 커피 35잔 나갔대요. 네, 대답을 못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주사 없어요? 뒤늦게 없다고 얘기했는데. 네. 주사 없어요, 뭐. 전 더 업되는 게 문제인 것 같지? 업되고 업돼서 계속 놀고 싶어요. 하늘까지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니, 몸을 주체 못, 제가 힘이 다 빠질 정도로 춤을 추고 싶어요. 퍼핀을 할 때까지 하는구나. 근육이 튀어나올 때까지. 근육이 튀어나올 때까지 할 거야. 그리고 멤버들 결혼식보다 수 억대 셰프를 한번 선택을 했어요. 이게 그 급질문 때문에 제가 잘못 대답한 것 같아요. 이게 속에 있는 게 나왔나 봐요. 속에 있는 게 열망이 나왔구나. 그래도 멤버 결혼식에 가야죠. 아, 진짜? 교회 가시고요. 예, 주말에 한번. 예, 네. 예. 그리고 같이 커플 댄스 쳐보고 싶은 남자 아이돌 없어요? 아, 있어요. 있어요? 누구? 요즘에 그 으르렁이요. 아, 그니까 엑소인가요? 으르렁 씨 말씀하시는 거예요. 으르렁 씨요? 엑소야. 엑소 누구? 카이 씨가 무대 위에서 정말 파이팅 넘치고 정말 최고잖아요. 네. 아니, 예전에 청춘불패 했을 때도 얘기를 했어요. 엑소라는 친구가 나왔는데 카이라는 친구가 나오기 전부터 네. 춤을 너무 잘 춘다. 한번 언니가 봐라. 근데 와, 날라다니더만요. 그렇죠. 저 연습생 때부터 아우, 남다르다고 생각했구나. 네. 야, 오늘 또 나오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커피 프랜차이즈 특집 효연 씨와 함께 했는데 오랜만에 라디오 나들이 지금 1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네. 시간이 훅 갔죠? 네, 정우의 희망곡 청취자 여러분 만나서 반가웠고요. 그다음에 네. 신영 언니 만나서 반가웠고요. 나중에 시간 되면 또 놀러오고 싶습니다. 소녀시대 새 앨범 언제 나와요?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곧. 네. 또 우리 소녀시대 멤버들과 또 함께 나와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아, 오늘 시원시원한 우리 효연씨 성격 그대로 나온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저희는요, 엑소의 으르렁 들으면서 효연씨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손 눈빛과
절대 널 보내지 않아 두고 봐 Baby 흐르는 공간 속에서